안녕하세요. 누알람입니다. LTP 장비 상세한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LTP 장비는 누수되는 배관에 압력을 무선으로 넣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컴프레셔가 위치하고요. 컴프레셔랑 컴프레셔 나오는 에어가 들어가고 LTP 장비에서 누수되는 배관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 형태는 지금 누수가 되는 배관이고요. 이쪽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밸브를 닫으면은 누수가 안 되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압력을 넣었을 때 이 배관에 차가지고 누수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중계기는 LTP 장비와 핸드폰 앱과 연결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압력을 한번 집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력을 천천히 넣을게요. 지금 현재 컴프의 압력값이 6.58이고 아래 00 표시되는 이 부분이 배관 압력입니다. 배관 압력은 기본 둘째 자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압력을 에어인 화살표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압력을 한 3kg 정도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압력이 천천히 찹니다. 그만 넣으시려면 버튼을 다시 터치하면은 이제 밸브가 닫히면서 압력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지금 압력이 3.39에서 3.38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배관 압력을 책 나오는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소스덤 네 자리까지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두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 기능 외에 조금 미세하게 빠진다. 그럼 밑에 손실률 버튼 체크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4초, 5초, 6초, 7초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측에 마이너스 0.05, 0.06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손실률의 자릿수도 지금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소수점 자릿수를 뭐 다섯 자리로 바꾼다. 그러면은 다섯 자리로 나오고요. 보통은 다섯 자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두 자리 정도로 보시면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뺄 때는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에어 아웃 요거 같은 경우는 장비의 퇴기 라인 가운데 부분으로 압력이 빠집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는 누수 위치를 특정을 하고 여기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때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압력이 없으면 누수 소리가 당연히 안 나겠죠. 이렇게 압력을 빼고 들어보고 기존의 누수 소리랑 비슷하게 나면은 거기는 잡음인 거죠. 이번에는 에어를 빨리 넣어 볼게요. 한 4kg 정도까지. 예. 압력을 빨리 넣고요. 압력을 많이 넣으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누수되는 배관을 닫아서 압력이 멈추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압력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닫아보겠습니다. 닫게 되면은 압력이 서서히 멈추면서 3.84, 49, 48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압력이 평균치가 나면서 이제 멈추게 돼요. 보통 저희가 압력 게이지를 볼 때 두 자리로 보죠. 전자식 압력 게이지. 그럼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더 세분화해서 보려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볼 수 있고 넷째 자리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압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압력이 멈춘 걸 볼 수 있고 다시 누수가 되는 배관 누수를 되게 만들어 보면은 압력이 훅 떨어지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쭉 빠지는 거를.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버튼 중에 우측 맨 하단 에어 아웃. 에어 아웃의 왼쪽은 한 번에 쭉 빠지는 거고 에어 아웃 같은 경우는 압력이 끊어서 빠지는 거예요. 요 기능은 0.1초 빠지고 1초 쉬고 요 기능을 왜 넣냐면은
압력을 한 5, 6kg, 6, 7kg 넣은 다음에 잘안 빠지는 경우, 이렇게 압력을 빼면서 밸브를 탁 닫게 되면은 빠지는 공기가 딱 멈추면서 배관을 미세하게 진동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스케일 제거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노려보려고 이렇게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에어 아웃까지 됐고, 에어인 됐고, 이제 압력을 조금 더 넣었다가 오토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의 왼쪽 2에서 4까지라고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요거는 압력이 2kg가 됐을 때 4kg까지 자동으로 되라는 겁니다. 압력을 2kg까지 빠질 수 있게 조금 더 압력이 잘 빠지게 구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5에서 압력이 빠지다가 2까지 내려가면은 4 이상까지 자동으로 찹니다. 이거는 외부 환경, 누수가 많이 되는 환경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아, 제가 오토 기능을 안 눌렀네요. 오토 기능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자동으로 2에 내려가면은 4까지 차고 4부터 다시 압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2.765 이것이 2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4까지 차고요. 차는 거 보이시죠? 오토의 왼쪽은 요 기능이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토의 오른쪽 기능. 오른쪽 기능 0.21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오토의 끊어넣기 부분입니다. 끊어넣기 부분. 이거를 0.1로 바꿔주고 압력을 빼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오토 기능을 실행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0.1 들어가고 1초 동안 쉬고, 이거를 밸브를 다연 상태에서 요 기능은 관로 탐지를 할 때랑 수도 배관 청소, 보일러 배관 청소 할때 물이 흐르는 배관에 T를 연결해서 요 에어 부분 굿즈를 연결해 가지고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관로 탐지 애매한 부분을 사용할 때 보조 작업자가 계량기 단에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랑 같이 넣고 한 사람이 배관의 관로를 유치해 나가는 과정을 좀더 편리하게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LTP의 모든 기능은 여기에 위에 이름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누수 탐지 전문 업체 이렇게 완료하면은 상단에 각자의 회사명이나 아니면 고객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고객명을 넣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보험 처리라든지 서류 작업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을 또할 수가 있어서 좋은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 앱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